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뉴머리컬 메소드를 쓸때 조금씩 움직이는지 기본적인 원리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치 오류들이 아주 작은 에러들이 있을 때에도 아니 에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이 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 매니플러빌리티 컨셉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서의 예제를 보시면은 로봇이 빨딱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의 인버스를 구한다라는 것들은 사실 생각보다 잘안될 수밖에 없는 예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조건들이 이렇게 로봇이 서 있는 형태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자, 이때 이 매니플러빌리티 컨셉을 보시면요. 지난주 했던 것처럼요. 로봇이 거의 이렇게 앞쪽으로 서 있을 때에는 여기에 생겼던 이 타원의 크기가 굉장히 가느다란 그리고 얇은 타원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DX는 JT 세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세타 변화가 있을 때 그게 이 로봇의 구조에 따라서 로봇이 어떤 포즈 자세를 취하고 있냐에 따라서 DX가 결정이 나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쪽 축 방향이 지금 화면상에서의 가로축 방향들이 그리고 특히 오른쪽을 향하는 게 X축 방향인데 지금 보시면 이 타원의 형태는 거의 X방향 쪽은 굉장히 크고요. Y나 Z방향의 변화율보다 X가 압도적으로 크죠. 지금 여기 부등호가 두 개가 있는 거는 DYDZ보다 DX가 되게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이 특정한 위치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있는 엔드 이펙터 위치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수렴을 하는 단계는 차치하고요. 맨 처음에 봤을 때 현재 이 자세에서 X 방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Y나 Z에 대한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X 방향 쪽으로만 냅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DX가 DX 벡터에 X 성분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 확 오른쪽으로 확 움직이거나 왼쪽으로 확 움직여서 이때 뭐 보통 알파 값을 써서 조금씩 작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얘는 이쪽으로 확 움직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X 성분을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대부분 요 축들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축이 확 하고 움직이는데 이확 하고 움직이는 것들의 비율이 좀 달라서 2번은 예를 들면 10도 움직였는데 3번이 그걸 못 쫓아가면서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게 되면 어라 이런 식으로 이게 균등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이면은 좋겠습니다만 이걸 못 쫓아가게 되는 경우에 펜이 안 나오는데 얘가 못 쫓아가서 2는 이만큼인데 3가 이걸 잘못 쫓아가고 5번이 이렇게 꺾이게 되면 얘는 방향을 벌써 이쪽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스텝에서 이쪽으로 뭔가가 움직이게 돼서 얘가 결국은 A 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400 좌표에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이게 좀 거짓말 같지만 여기 있는 이 매니플러빌리티를 다시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특정한 어떤 지금처럼 이렇게 90도 90도로 꺾여 있는 경우에는 매니플러빌리티 관련된 거가 X 방향이든 Y 방향이든 Z 방향이든 서로 비슷한 값들을 갖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좀 균등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축에 영향을 많이 안 주게 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X 방향 성분이 압도적으로 큰 경우에는 사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뉴머리컬하게 푸는 경우에는 매니플러빌리티가 좋은 형태일 때가 사실 답도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구할 때에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골고루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매니플러빌리티가 좋은 상태에서 여기서 요만큼 움직인다거나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고자 할 때에는 굉장히 잘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빨딱 서 있는 형태에서
갑자기 구부러진 형태들을 만들어서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와야 된다면 이 굉장히 크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사이에 중간중간에 매립 프로빌리티가 중간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또 얘는 이쪽으로 향해 버릴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면 멀어지기 때문에 매립 프로빌리티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타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이렇게 오늘 펜이 없어서 로봇이 거의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매니플러빌리티도 이렇게 생겼고요. 이때는 A쪽이나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어찌어찌 해서 이 로봇이 이제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은 매니플러빌리티가 아까보다는 좋아서 이렇게 타원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 타원이 이런 쪽으로 방향이 꺾어져 있으면은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버리니까 어째서 얘가 이렇게 또 뺑그르고 돌아가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매니플러빌리티가 이런 식의 방향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쪽이나 또는 이쪽으로 향하게 돼서 해 쪽에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때의 매니플러빌리티 방향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자코비안의 인버스를 쓰기 때문에 매니플러빌리티를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과정에 매니플러빌리티가 어떤 타원의 형태를 갖냐에 따라서 그쪽 주축 방향, 긴 방향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코비안 인버스를 쓰는 수치해석 방법의 경우에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매니플러빌리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뉴머리컬 메소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자코비안 인버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가? 선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x 더하기 y는 1, x 빼기 y는 0과 같은 형태일 때그 앞에 있는 숫자 1,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걸 이와 같이 행렬로 써놓고서 얘의 역행렬을 구할 수만 있다면 x하고 y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선형인 경우에는 이걸 일반적인 어떤 행렬, 인버스로는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선형 함수, 연립방정식, 이와 같이 애매한 게 있다면 이 비선형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행렬 형태로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새 제어 시스템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어떤 형태가 됐든 비선형 함수들이 있으면 이 비선형 함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선형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아주 작은 영역에서 선형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선형으로 살짝 아주 작은 값만 작은 영역에서 선형이라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수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인버스를 써서 선형화를 시킨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자코비안 인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선형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아주 작은 영역에서의 미분치들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때 선형 행렬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선형 대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풀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방법은 아주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구프 우리가 어떤 다이나믹스가 막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는데 이 중간에 요 작은 영역 있죠?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됐고 얘는 선형의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정의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통용되지 않는 이런 공간들이 있죠. 이 부분. 이 꼭지점 같은 부분들은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선형화를 하더라도 잘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어 시스템들 경우에도 비선형 문제들을 선형화하는 기법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이 비선형 함수가 특이한 모양들을 갖고 있거나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지금 이 모서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 부분 왼쪽과 오른쪽이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급격히 변하는 유형의 문제들 또는 바이퍼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중간에 분기가 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 이런 싱귤러한 포지션들에서 또는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에서는 선형화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잘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화는 굉장히 부드럽게 변화하는 커브들 속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함수,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비선형인데 이 함수가 부드럽게 변하는지 급격히 변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해가 왼쪽으로 가야 되지,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크게 변동이 오는 이유는 그 부분에서 뭔가 급격한 변화들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건 뭐냐? 아까 다시 얘기해 드리면은 델타 X는 제가 델타로 썼습니다. 자코비안 D 델타 세타로 갔고요. 델타 X가 굉장히 클때 급격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로봇 팔이 이렇게 위로 뻘떡 서 있는 경우에는 머니플러빌리티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X축 방향으로만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어떤 원리들이 다 과목들마다, 학문들마다 다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푸는 방법은 비선형 뉴턴 랩슨 배웠었고요. 로봇 러닝에서도 배웠었고, 여기 숙제로 아예 나왔었죠. 그리고 이걸 풀기 위해서 뉴머리컬 메소드 방법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이 뉴턴 랩슨 방법을 적용을 했고요. 이것도 지난번에 다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턴 랩슨은 각각의 경우들이 처음에 저 개수값이 있고요.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위치들을 찾아내서 걔가 새로운 또 해가 되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 개수값이 있으면 그때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하고요. 이 기울기를 구해서 이때 요 지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방정식, 선형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커브는 직선이 아닌데 요 부분, 요 개수값에 있는 부분, 교차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선형화, 직선을 구해서 다시 원점을 구하고 요 원점에서 가장 그대로 올라가서 함수 fx 위에 함정을 구하고 다시 직선을 구하게 되면 이쪽 왼쪽에 있는 기울기, 오른쪽에 있는 기울기하고 유사한 각각의 직선들이 있고 직선들이 바로 이 x축을 통과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fx가 0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게 되면 해 근처로 갈수 있다라는 게 뉴턴 랩슨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이라 이제 다 통과를 할 텐데 이제 오늘 중요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토탈 딜리버티브 뭐 확보 과정 때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자, z는 x하고 y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z를 미분은 d가 나오는 게 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z를 미분하면 앞에 d 미분하니까 dg, dz가 되겠고요. z라는 함수는 x하고 y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에 대한 편미분 그리고 dx 더하기 y에 대한 편미분 그리고 dy로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토탈 딜리버티브 전미분 또는 총미분이라 불리는 실제 미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토탈 딜리버티브를 이용을 해서 이 미분이라는 걸잘 이용을 하면 우리가 문제를 되게 쉽게 풀수 있는 사례 한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2차원의 이 전미분 부분을 굉장히 잘 보고 쫓아오셔야 되겠습니다. 2차원 포워드 키네마틱스 수식이 이와 같이 있고, 자, X에 대해서 토탈 딜리버티브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각각 DX, DY 성분은 세타1에 대해서 편미분, 세타2에 대해서 편미분, 그리고 각각 디세타1, 디세타1, 디테타, 디세타2, 디세타2가 나와서 왼쪽을 모으면 dx, dy로 표현되는
이와 같은 벡터. 디세타1, 디세타2를 또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 부분에 행렬이 하나가 생기죠. 이게 바로 자코비안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코비안 행렬은 또 다른 의미로는 세타들, 세타라고 하는 관절 공간 안에 있는 변수가 자코비안과 곱해지게 되면 이 커티전 스페이스 직교 좌표계 위에 있는 속도 벡터 d가 붙어 있기 때문에 x, y만 있으면 위치일 텐데 dx, dy이기 때문에 속도 성분들이 나타나겠죠. 미분이 되는 성분들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원래의 수식은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원래의 수식은 x, y는 L1 세타 코사인 세타 1, L2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에서 비선형 수식인데, 이 비선형 수식이 앞서 얘기드린 제어 시스템처럼 선형화 작업, 리니얼라이제이션, 선형화를 하게 되면 선형화를 하면서 미분을 했기 때문에 선형화가 되면서 매트릭스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거 선형 대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공간이란 표현은 왜또 나왔냐면 바로 이 미분을 했잖아요. 미분을 했기 때문에 dx, dy 성분, dθ1, dθ2 성분은 미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만 직선처럼 마치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의 개념을 써서 델타 x, 델타 y가 되게 작아져 있는 작은 공간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비선형 시스템에서의 선형화 작업과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주어져 있는 세타 1, 2에서 아주 작은 바로 그 영역 주변에서의 선형화 작업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또 다른 정의 있는데요. 이것도 다 옛날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코비안 인버스 형태로 표현하면 x라고 하는 벡터는 마이너스 자코비안 인버스 f를 곱해서 나타내더라 라는 사례로 표현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수식 보시면은 이것도 다 했던 겁니다. 로봇 공학이나 로봇 학습에서 배웠던 거고요. 새로운 x 값들은 자코비안 인버스의 함수 f 다차원 함수죠. 얘를 곱해서 빼면은 나와야 되는데 해가 너무 많이 튀는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로봇이 이와 같은 자세가 있으면 작은 dθ1에 대해서도 dx가 이렇게 크죠. 그러면 이거는 선형화가 깨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작은 영역에서만 선형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되게 큰 값들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왼쪽으로 아니면 오른쪽으로 확 하고 튀어버리기 때문에 그 튀는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알파라고 하는 조금 더 작은 값을 써서 선형화라는 조건을 조금 더 만족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알파가 작으면 작을수록 선형화가 되게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알파를 쓰게 되면 수렴성이나 그리고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해가 굉장히 정교해지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변하기 때문에 알파가 작은 것이 유리하겠고요. 나중에 솔루션에 가까워지면 알파가 작으면 작을수록 굉장히 느리게 수렴하겠지만 값들은 또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니까 정교하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코비안 인버스를 써서 하는 방법론 전체가 작은 공간 안에서의 선형화 작업이고 그 선형화를 해야 되려면 미분의 정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만 선형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써야 되니까 알파라고 하는 되게 작은 값을 줘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즉 선형성이 깨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웨이트 팩터를 뉴턴 랩슨 기법에 원래의 수식 대신에 알파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고요. 웨이트 팩터이기 때문에 이 값은 원래의 값, 거기 1이었잖아요. 1보다는 더 작은 값을 쓰고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면 이때부터 솔루션은 발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고 그리고 원래의 조건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1보다 작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작으면 작을수록 부드러운 스무스한 부드러운 수렴성들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가 크면 클수록요, 빠르게 빠르게 XK 플러스 1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속도는 빨라지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팍팍 하고 튀기 때문에 우리가 솔루션이 수렴을 안 하거나 또는 다른 영역에 가서 딴 데서 허우적대고 못 찾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 알파 값을 되도록이면 작은 걸 쓰는 게 좋겠고요. 웨이트 팩터 작은 걸 써야지 솔루션 속도가 느려지긴 하지만 정교하게 수렴을 하도록 하기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안정되게 수렴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성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뭔가 수렴을 하긴 하지만 뭔가 좀 내가 원하는 해하고 다르게 팍팍 튀더라 라고 하면 알파 값을 작은 걸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웨이트 팩터 뭐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성격이고요. 굳이 예제 없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턴 랩슨 예제이고 스칼라 타입 이자율도 일대 옛날 로봇 학습에서 했었던 예제 갖고 보시면 알파가 1이다. 원래의 수식하고 동일하다 하면 지금 얘가 세타2, 그리고 얘가 세타1인데 값을 보시면 지금 100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오류를 가지고 수렴을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일단 세타가 각도가 벌써 1000을 넘어갔다라는 것들은 가망이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때 이 값들이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천도잖아요. 지금 각도가 천도 주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 사이에서 얘네들은 당연히 똑같은 값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1도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1도나 똑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값들이 흔들리는 것들은 우리가 사인 코사인들이 대부분이 각도에 들어가고 이 각도는 사인 코사인들은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특정한 영역에서 지금 걸려서 흔들흔들흔들 하고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에 되게 두꺼운 선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알파는 0.05로 오른쪽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은 알파를 되게 작은 걸 놨습니다. 그랬더니 수렴이 잘 되면서 90도 근처에 여기가 지금 100도이기 때문에 이 90도 라인에 두개다 세타 1, 2가 수렴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이지만 선형성은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만 보장이 되는 거죠. 미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작아야 답이 미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영역에서의 미분에 해당하게 하는 선형화 작업을 위해서라도 이 공간들을 굉장히 작게 작게 움직여야 되고 알파 값은 우리가 되게 작은 거를 썼다 하더라도요. 그 부분의 매니플로빌리티가 되게 크다. 한쪽 방향으로만 크게 되면 그때는 해가 잘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값은 뭐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작은 값을 쓰게 되면 일단 무조건 좋습니다. 선형성도 확보가 되고 매니플로빌리티가 한쪽 방향으로 너무 크게 치우쳐 있는 균형을 안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알파 값이 작으면은 조금씩만 움직이기 때문에 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했던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밑에 깔려 있는 수학적인 어떤 정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로 로봇의 인버스 키네마틱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지난번 그 수업에서 다룬 것처럼 우리는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유도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이 제로 로봇 쪽에서 수식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지금 셀타 1부터 6까지 6개의 입력을 넣으면 XYZ 롤 피치 요구가 등장하게 되겠고요. 요 수식을 조금 분할해서 보면 여기 X 성분에 해당하는 거가 바로 총 6개의 변수가 들어가면 나오겠고 Y 성분도 6개의 변수, Z 성분도 6개의 각도가 들어가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식으로 보면 X는 X 세타 1부터 세타 6까지, Y는 Y 세타 1부터 세타 6, Z도 세타 1부터 세타 6까지 나오겠고요. 각각의 롤 피치 요 또는 알파 베타 감마에 해당하는 값들도 R은 R, 세타 1부터 세타 6, 피치 P는 세타 1부터 세타 6, 요도 세타 1부터 세타 6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의 개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선형 방정식이 포지션에 대한 게총 3개, 각도에 대한 것이 총 3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의 비선형 방정식을 넌리니어 뉴턴 랩슨 방법으로 푸는 것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6개의 방정식이 등장한다라는 것들을 이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었고요. 여기에 있는 수식을 조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수식이 이걸 우리가 변형을 할 거기 때문에 포지션만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이와 같이 제로 로봇의 수식이 등장을 했고요. 다음에 롤 피치오를 풀어야 되는데 R 따로, P 따로, 요 따로 우리가 수식을 구하려고 보니까 수식이 너무 지저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롤 피치 요를 따로 뽑아내려고 보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A 롤 피치 요세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수식을 우리가 뭐가 됐든 간에 세 개만 고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의 롤 피치 요롤 피치 요 알파 베타 감마로 표현되어 있는 이 수식 아홉 개의 수식 중에서 의미가 있는 총 수식은 9개지만 여기에 미지수는 결국 롤 피치 요라고 하는 각도 3개가 미지수가 될 테니까 얘를 세 가지 수식만 골라내자. 그래서 R11 예를 들어서 R21 이런 수식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롤 피치 요의 세 가지 수식을 롤 피치 요를 따로 수식을 구해보면은 수식이 너무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롤 피치 요의 세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수식 R31, 32, 21을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 있는 R21이 사인 코사인이고요. 그다음에 사인 베타, 요 코사인 베타, 사인 감마만 있는 요세 가지 수식을 골라내서 우리가 인버스 키네마틱스 구하는 데다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R31, R32, R21을 롤 피치 요 대신에 선택을 하게 되면 식이 좀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롤 피치 요라고 하는 것들을 세타 1부터 6까지 구해 보시면은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화 하기 위해서 R31, R32, R21만 쓰는 거고요. 단편적으로 왜 수식이 복잡해지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베타 여기 지금 보시면 제일 간단해 보이는 이 수식 베타를 사용을 하면요. R31이 이거잖아요. 이 수식이 바로 마이너스 사인 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피치가 되기 때문에 P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그러면 사인의 역함수인 아크사인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수식의 아크사인이 앞부분에 붙게 되면, 예, 아크사인을 미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 수식에서 자코비안을 뽑아내려면, 그러니까 피치에 대한 미분값을 뽑아내려면 아크사인 괄호 마이너스 S23 C4SO C23 C5라고 하는 수식을 풀어야 되는데, 아크사인을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복잡하다, 아크사인은 어떻게 미분하나,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근데 굳이 우리가 이거를 P를 구할 필요가 없이, 예, R32라고 하는 것만 선택을 하게 되면, 예, 또는 R31, P7을 대신해서 요 수식만 쓰게 되면, 예, 요 6개의 식을 만드는 데는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꼭롤 피치 요에 대한 수식을 구하지 않고, 예, R31은 우리가 따로 구해서 대입을 숫자로 놓고, 요 수식, 바로, 예, R31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는 바로 요게 R31 값이 되겠죠. 요게 요 녀석입니다. 예, 요 수식은 마이너스 S23 C4SO C23 C5 하고 같다라고 하는 식만 풀게 되면, 예, 이걸 만족하는 세타 1부터 세타 6를 구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굳이, 예, R 따로, 롤 따로, 피치 따로, 요 따로 수식을 만들 필요가 없이, 예, 바로 요 수식, 롤 피치오를 간단하게 풀어놓은 요 수식을, 예, R 롤 대신에, 예,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피치 대신에 요 6개, 아, 저 3개 요 수식에다 대입을 하고, 예, R32, R21의 오른쪽 수식, 우리가 유도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예, 우리가 따로 아크사인이나 아크코사인 등을 풀지 않고도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예, R31, R32, R21을, 예, 롤 피치오 대신에, 예, 세 개의 방정식으로서 사용을 한 겁니다. 대신에 이제 R31은 어떻게 구하느냐? R31 마이너스 사인 베타 피치 값을 집어넣어서 여기 대입을 한 거고요. R32는 어떻게 구하는가? 코사인 베타 사인 감마이기 때문에 B 피치하고, 예, 감마, 롤 피치오 알파베타 감마, 예, 롤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롤 값을 대입해서 R31을 숫자로 표현을 하고요. R21은, 예, 사인 알파 즉요 값하고 코사인 B, 예, 코사인 P에 해당하는 피치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6개의 식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예,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얻게 되는 수식은 총 6개의 수식. 위치에 대한 거 XYZ 3개, R31, R32, R21로 이루어져 있는 6개의 방정식이 나왔고요. 이 6개의 방정식을 각각 XYZ, R31, R32, R21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 지금 요렇게 자코비안, 예, 요 되게 조심해서 보세요. 31, 32, 21이 순서대로 있고, 그걸 세타 1부터 세타 6까지 미분을 하면, 예, 6 곱하기 6짜리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고요. 예, 우리는 이 DIFF 매트릭에 있는 심볼릭 연산을 통해서, 예, 이 각각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총6 곱하기 6, 36개의 엘리먼트들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이 여러분들이 지지난주에 4주차부터 보고 있는 인버스 키네마틱스 자코비안 행렬이 되겠고요. 파이썬 부분에서, 예, 이 코드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요 코드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예, 인버스 키네마틱스 루틴 쪽에, 예, 알파 베타 감마는 우리가 입력으로 들어오잖아요. 인버스니까.
물피출 요에 해당하는 알파베타 감마가 들어오고, 그걸 토대로 해서 R31, R32, R21을 구하고요. 그리고 R31, R32, R21에 해당하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의 결과가 우측에 우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XYZ부터 시작을 해서 R31, 32, 21에 해당하는 6개의 방정식이 얻어지고, 그걸 각각의 세타 1부터 6까지 편밀 보내놓은 결과가 바로 여기 있는 자코비안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걸 풀게 되면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항상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XYZ는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입력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요 피치 롤이 알파베타 감마로 들어왔는데, 이걸 그냥 롤 피치요 또는 알파베타 감마를 방정식으로 쓰지 않고 R313221로 바꿔서 새로운 방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풀게 되면 나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알파 곱하기 dx 곱하기 거꾸로 얘기했네. 자코비안 인버스 ji dx 그리고 알파를 곱해서 dq가 나오면 q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걸 디그리로 바꾸는 것이 인버스 키네마틱스 루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겠고요. 이제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이 앞부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개수 값들이 필요할 텐데, 그 개수 값은 0이 아니라 제가 10도, 마이너스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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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도라고 하는 값들을 대입해 놓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는 지난번 4주차, 5주차 때 제가 잠깐 얘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코드 레벨에서도 다시 한번 요 코드 보시면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여기 있는 코드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위에는 사인 코사인에 대한 것들, 현재의 각도 Q입니다. 게스를 해서 처음에 Q에 대한 거는 게스 값들이 들어가 있겠고요. 게스 GU ESS 이 게스 값들이 들어가 있고, 이 게스 값을 통해서 XYZ R31, R32, R21에 대한 값들이 나오겠죠. 이 왼쪽 XYZ와 R31, R32, R21 좌변과 우변은 현재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걸 똑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똑같지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자코비안을 우리가 이 6개의 식에 대해서 구한 자코비안을 풀어서 인버스 J를 하니까 자코비안 인버스가 나오고, 그걸 JI에다가 저장했습니다. 그리고는 DX를 구해야 되겠죠. DX는 우리가 DX는 자코비안 D세타가 되니까 DX를 알아야 우리가 자코비안 인버스가 이쪽에 곱해져서 자코비안 인버스 곱하기 DX는 D세타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D세타를 이제 구하게 되면, 디세타를 구하게 되면 JI DX에다 알파 곱해서 조금 더 작은 디 세타를 구해서 Q를 업데이트하고, Q의 개수 값들이 이제 변화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C1 S1 구하고, X 요 수식이 어떻게든 좌변과 우변이 똑같게 만드는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정리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끊겠습니다.